여기 계신 모든 분들 최순실 모른다 하실런지요? 최순실하고 독대한 적 없고 함께 무언가를 작당한 적 없다고 해서 순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요? 여러분들 역시도 오염된 분들입니다.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 비선실세 의혹 김기춘 전 실장, 왕실장으로 2년간 군림하셨던 분이지요. 최순실과 정윤의 부부와 함께 대통령 독일 순방에도 동행하셨던 분입니다. 그 분이 다시 한번 지금 수습국면, 청와대 말 수습국면, 국민은 납득하지 않는 이런 수습국면에 깊이 관여해 계신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고 한간의 의혹들이 많습니다. 지금 언론 보도를 가지고 그렇게 과도한 주장 하시는 건 지나치지 못합니다. 세상 일이라는 게 사람마다 아니라는 거지요. 제가 아니고 기구에 대해 떠나서 지금 의원님께 사실 말씀에 대해서 아니고 기구를 얘기하십시오. 제가 무엇을 근거로 하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. 아, 제가 근거를 제시해야 말한다는 그 근거는 언론에 나오는 근거를 제시하지 가지고 않더라도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.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져와 이런 얘기입니까? 제가 증거를 가져오라는 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라고. 아,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본인의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. 저는 거기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